미나상 고니치와 간발의 10분 시간입니다.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정말 보람을 느낄 때는 물론 좋은 성적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셨을 때도 그렇지만 기왕에 공부하는 일본어를 좀 더 재미있게 일상생활에서 확장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볼 때예요. 며칠 전에 학생분께서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봤더니 일본인 친구를 사귀어서 일본인과 같이 채팅을 하고 있었었어요. 아, 입력 방법 같은 것들 요즘에는 수능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제 강의를 듣고 입력 방법 하면서 휴대폰으로 같이 의사소통하고 있구나. 일본어 정말 잘 늘고 있구나 라고 기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일본 아이랑 문자를 주고받는데 느닷없이 이런 문자가 왔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였었어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모티콘, 신조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화면 잠깐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랑 문자를 주고받고 이메일을 주고받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정말 재미있지? 까지는 언어인데요. 자, 이것은 바로 웃는 웃음소리를 채팅으로 즉 문자화시킨 또 다른 하나의 표현 방식, 의사소통의 언어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도 언어라는 그런 자격으로 관심을 받게 됐어요. 보통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응, 크크크크크. 그런데요, 요즘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크크크크. 혹시 이거 뭔지 아시나요? 한국어의 키억이 아니라 그렇죠. 가타카나의 오예요. 히라가나로 쓰면 바로 이 오. 가타카나로는 바로 이 글자인데요. 일본어를 알고 쓰시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댓글 같은 것들을 보면 이 형태의 문자를 자주 보긴 합니다. 자, 혹은 키득키득키득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죠. 실은 저는 일본어 교육을 전공했지만 졸업 논문 주제가 채팅 언어를 통한 한일 신조어 연구였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좀 나이가 지긋하신 교수님들 앞에서 저의 채팅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 형식의 논문을 발표하는 거는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벌써 요즘 같은 때는 좀 더 다양화되고 그리고 깊어진 표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박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 학생이 질문했었던 이 내용이었어요. 자, 이 내용을 일본어 버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すごく 面白くない? 라고 물어봤거든요. 했더니 대답한 학생이 そうね, 그렇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한자를 날렸다는 거예요. 이 한자 혹시 무슨 한자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풀초자요.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풀초. 하나의 이모티콘, 하나의 의사소통의 멘트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건데요. 자, 이 풀초자는 유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소네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웃고 있다를 이렇게 타이핑 치거나 혹은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 말고 웃을 소자를 넣어서 웃음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웃을 소자입니다. 자, 그런데 웃다라는 동사는요. 다시 한 번 더 써볼까요? 와라우 라고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와라우, 와라우. 네. 와라우라는 발음 때문에 이 한자를 입력하지 않고 와라우와 와를 입력할 때 우리 W를 이용하지 않나요? 따라서 선에 라고 하면서 웃음 마크를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이렇게 W로 표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W가 연속해서 나온 이 모양을 봤더니 잔디밭에 풀들이 막 솟아나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죠. 따라서 풀들이 막 나 있다를 다시 풀초변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인 친구가 아, 정말 그렇네, 재밌다, 하하하 라고 웃고 있는 이 표현을 결론적으로 풀초변,
웃음소리로 바꾸게 된 것이죠. 원래는 한자, 웃다, 그것이 입력 방법에 의해서 소리를 따서 W로 표현이 됐고, 이 W가 바로 그렇죠. 모습을 익살스럽게, 개구지게 이렇게 초, 풀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요즘 아 갑자기 일본인들과 채팅 그리고 대화하는 게 재밌어졌어요 라고 한 학생들은 갑자기 나오는 풀초변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뭐 SNS 혹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문자 안에서 요즘은 그것들을 통한 의사소통이 훨씬 더 넓어졌잖아요. 따라서 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는 비속어, 뭐 저속한 말과는 좀 다르게 새로운 언어 생활, 새로운 문화로서 좀 관심받고 좀 재정비되고 좀 가다듬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표현 일본인 친구들과 의사소통할 때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